가다가 이제 여기서 멈췄습니다. 자, 자 이곳은 어디냐면요. 예, 그동안 제가 올린 반죽법 중에서요. 예, 붕어빵 반죽하고 호떡 반죽법. 예, 제 반죽법을 참고로 해서 예, 이곳에서 창업을 하시는 여사장님이십니다. 자, 자 안녕하세요. 여사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여기 가게 먼저 한번 찍어드릴게요. 예. 자 이곳에서 예 장사를 하시는 우리 사장님께서 오늘 원래 이제 그 겨울에는 이제 호떡 장사를 하셨었는데요. 이렇게 붕어빵 반죽하고요. 원조 붕어빵 반죽하고요. 하셨었는데 겨울에만 하시고 5월 달부터는 이제 김치전 그 다음에 부추전 그리고 녹두전 이렇게 전 장사하는 곳으로 예, 바꾸셨습니다. 5월 한 달간은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6월 이후부터는 또 제가 원래 와플 반죽법을 이용해서요. 예, 와플 장사도 또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즐거운 소식이 있습니다. 예, 저의 부탁도 있었지만은요. 예, 굉장히 어려운 부탁인데 흔쾌히 승낙을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아직도 정말 너무나 쿨하신 그런 전 만드는 영상을 예, 전 만드는 기술을 공유를 해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 이곳에 제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예, 정말 너무너무 좋으신 천사 같은 여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자 지금부터 집에서 전을 해 드시고 싶으신 분이나 전 장사를 하시고 싶으신 분은 예, 동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주행하시고 네, 밀가루 한 컵에요. 물 한 컵. 지금 반죽을 하고 있습니다. 전 예, 밀가루 한 컵에 예, 물 한 컵. 자 지금 반죽을 만들고 있는데요. 해물 다시다 약간만 넣어. 해물 다시다. 해물 다시다 약간 넣습니다. 김치 부침개요 이거. 아 오늘 할 것은 김치 부침개라고 합니다. 고춧가루 약간 반 스푼 정도. 아 고춧가루 약간 반 스푼 정도 네, 넣습니다. 또 젓가루 넣어야 돼. 예, 그 다음 젓갈을 넣어야 된다고 합니다. 액젓이요. 예. 약간만. 이것도 반수 줘도 안 되지. 예, 액젓 약간만. 이거 반수저인가요? 네. 반수저. 반수저. 예, 반수저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밥 먹는 숟가락으로 반수저요. 예. 액젓은 무슨 액젓입니까? 멸치 액젓. 아, 멸치 액젓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반죽을 예, 오늘 만드는 김치전 예. 야 이거 집에서 해 드시면 정말 맛있는 반죽입니다. 맛있는 전이 되겠습니다. 예. 예, 물이 조금 부족하면 지금 종이컵으로 물을 좀 넣었습니다. 아, 전분가루 전분가루 옥수수 전분입니까? 아 감자 전분. 아 감자 전분이라고 합니다. 감자 전분 쫄깃쫄깃거라 한, 아, 한 스푼 넣습니다. 감자 전분 두 스푼입니까? 한 스푼. 감자 전분을 넣으면 쫄깃해진답니다. 지금 감자 전분 한 스푼 넣습니다. 우리가 보통 집에서 해 드실 때는 부침가루로 하는데 우리 여사장님께서는 직접 예, 만들고 계십니다. 김치전 예, 반죽으로 아우 맛있겠습니다. 당근 색깔 내기 위해서 조금만. 아 당근을 조금 넣습니다. 색깔을 내기 위해서 조금만 넣고 있습니다. 칼칼하고 청양고추. 아 조금 칼칼하고 청양고추를 넣고 있습니다. 청양고추를 넣으면은 칼칼하다고 합니다. 부추는 좀 색깔 내기 위해서. 아 부추는 조금 이제 색깔을 내기 위해서. 예. 예 익으면서 이제 부추에서 이제 파란색이 조금 이제. 예. 섞어지고 어, 그러면 더 먹음직스럽겠네요. 양파. 아, 또 양파. 예, 반죽에 넣으면 무조건 맛있는 양파입니다. 아, 이렇게 잘게 썰어서 지금 넣고 계십니다.
자, 밀가루 완죽에도 양파 넣으면 맛있어요. 네. 예. 이렇게 다 넣고. 고기도 안 넣는데? 돼지고기? 아, 여기서, 마를까? 여기서 고기를 넣을 수도 있는데. 앞다리살. 아, 여기다 앞다리살. 고기를 넣으면 앞다리살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고기를 준비 못해서 고기는 넣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넣으면은. 자, 이제. 1인분. 예, 신김치 주걱으로. 정말 이제 뭐, 자연적인 우리 어머님의 손맛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부침가루 숯불에서 사다가 저해 드셨는데, 아, 오늘 정말로 예, 귀한 그런 김치전을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손님 왔어요. 우리 사장님께서 이렇게 달걀도 파시고 고구마도 파십니다. 예. 자, 식용유, 해표 식용유를 좀 따르고요. 골고루 이제 퍼지게 예. 젓고 계십니다. 불은 200도 정도 되는 거죠? 네. 예. 180도. 불 180도요? 아, 불 180도랍니다. 예, 전기로 되는, 예, 굽는 기계입니다. 자, 이런 기계가, 아, 호떡도 구울 수도 있고요. 예, 지금은 이제, 예, 여름이니까, 예. 자, 이렇게 전을 또 그대로 이 호떡 굽는 기계에다가 굽는다고 합니다. 전을요. 농도가 이 정도 되게 딱. 아, 농도가 이 정도 되게. 네. 자, 반죽 농도 한번 볼까요? 네. 한 주걱하고 네. 두 주걱. 한 주걱하고 두 주걱을. 네. 따라서 이쁘게. 네. 모자르다. 두 개 반 해. 네. 두 개 반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널찍하게 하나 만들기 위해서요. 네. 모양을 잡는 거예요. 기름을 속에다 자꾸 집어 넣어야 돼. 아, 기름이 지금 안에 들어가게 지금 기름을 안에다 넣고 계십니다. 밑에 쪽에다가 기름이 스며들게요. 자, 옆에서 지금 신나는 음악이 틀어지고 있네요. 예, 이거 저절로 이게 자연 음악입니다. 옆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틀고 있는 겁니다. 예. 예. 한 몇 분 정도 하고 뒤집는 거예요? 아, 뒤집었습니다. 네, 2분 30초가 네, 뒤집기 좋은 네, 시간대라고 합니다. 2분 30초 동안 있다가 뒤집으면 요거보다 조금 더 네, 굳어진 상태에서 뒤집어진다고 합니다. 일단 뒤집었으니까 그대로 놔둬요. 아, 너무 크다고 두 주걱 반을 했더니 지금 너무 크게 나왔다고 합니다. 두 주걱만 해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반죽을요. 좀 바삭하게. 예, 좀 바삭하게 고달라고 손님께서 그러시고 계시는데 그대로 지금 바삭하게 굽고 계십니다. 이야, 맛있겠네요. 우리 아들이 진짜 까다로워. 그러더니 한 요만큼만 먹었대, 아까. 예. 네. 그러더니 먹더니 엄마 그거 다 싸주면 안 되겠네. 지금 싸가지고 갔다. 아, 아드님이 드시고, 어머님께서 해주신 것이, 먹어보니까 상상외로 맛있어서 싸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야, 제가 봐도 지금 엄청 맛있게 보입니다.
직접 반죽을 하셔가지고 너무 예, 웰빙이네요. 웰빙 전이네요. 이야, 아, 지금 손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지금 바삭하게 잘 굽고 계십니다. 한 5분은 걸리나 봐. 5분 걸리고 전체가 5분도 더 걸리죠. 전체가요? 난 시간을 안 재보셨는데. 네, 시간을 안 재보셨는데 그럼 처음에 뒤집기 전에 3분이고 그리고 뒤집고 나서 3분 그러면서 바삭해질 때까지 이렇게 자주 뒤집으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노랗게. 네. 네, 이렇게 이제 바삭해지도록 뒤집고 있습니다. 잘라달라고 합니다. 잘라요? 네. 드시기 편하게. 네, 지금 드시기 편하게 자르고 계십니다. 네. 드시기 편하게 이렇게 잘라서 네. 드리면은 예, 손님들이 참 좋아하죠. 예. 예. 김치장 얼마에 파시는 거예요? 3,000원. 와, 이게 3,000원입니다. 대박. 예, 대박입니다. 예, 이게 3,000원. 예, 좋습니다. 비싼 메이컷 진대떡 못지 않습니다. 예. 6,000원 그런데 딴 데서. 예, 다른 데서는 김치전 최하 6,000원인데 여기는 3,000원입니다. 아이고, 맛있겠네요. 예. 이렇게 포장을 해서. 포장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예,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저거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혹시 전 장사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거 보기. 세. 이런 거 하나 다이소에서 샀어요? 예? 예. 아, 다이소에서 이런 거 하나 샀답니다. 전을 올려놓기 위한. 기름 빠지고 전을 올려놓기에 좋은 것을 다이소에서 사셨다고 합니다. 혹시 예, 구독자님들 중에서 전 장사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여기 전 장사를 하시려면은 그 물건 저 뜰 때 그 밀가루를 뜰 때요. 혹시 우리 구독자님께 중력으로 하면 됩니까? 예. 아, 밀가루는 중력으로 사셔서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뭐 식자재에서 살 만한 재료가 있습니까? 그럼 뭘 사야 되죠? 해물다시다. 예? 해물다시다. 식자재에서 해물다시다를 사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반죽에 넣는 뭐 소금이라든가 이런 거 넣습니까? 넣어야지. 아, 반죽에 소금. 여기는 김치전은 안 넣고. 아, 김치. 해물다시다하고 액젓 소금 넣고. 아, 김치전은 소금을 안 넣는데. 김치에는 소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넣어도 되는데 아까 저 부추전 할 때는 넣어야 되는가 보죠. 그리고 아까 멸치 액젓이라고 그랬죠. 멸치 액젓도 도매상에서 사셨어요? 예? 이거는 내가 직접 담아가지고. 아, 멸치 액젓을 직접 담그셨답니다. 이야, 웰빙이네요, 웰빙. 자, 김치전. 김치전을 시식하겠습니다. 이건 청양고추를 조금 덜 넣었어요. 맛이 어떤가 볼게요. 네. 이것은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매운맛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딱 좋습니다. 아.